새만금 신공항 찬반 양측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 등 200여 단체는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항은 지역 발전의 필수 시설이라며 일부 환경론자의 주장으로 건설이 중단될 수 없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. 새만금 신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된 뒤에 기본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데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에 멸종위기 동식물이 일부 누락되고 조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